이번 시간에는 소학집주 334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68번 보면 이천 선생 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큰 것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천 선생 왈 안년이 문 극히 복내 지목한데 공자 왈 비례 무시하며 비례 물청하며 비례 물언하며 비례 물동이라 하시니 있습니다. 자, 이천 선생 누구죠? 이천 선생, 와, 이천 선생이 말씀하셨던 요거 이천 선생, 요거는 유명한 우리 이제 의학자 정호, 형인 정호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자. 자, 안년이 물었대요. 물었습니다. 뭐 잠깐만. 극기 복내 지목은 극기. 극기복내의 요거는 우리 조목을 물었다. 자, 우리 극기복내란 거 한번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먼저 우선 극기라는 극기 요거는 이제 이기다죠. 이기다. 요거는 자신을 이기는 것들하고 사용. 그 다음에 이제 복내. 요거는 돌아가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따지면은 복거래. 예로 돌아간다.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제 공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 나오죠. 비례 물시 예가 아니다. 비는 지정사지요. 이다 아니다 지정사. 보고 뒤에 있는 거죠. 보고 뒤에 오죠. 예가 아니다. 예가 아니면 물 금지 조동사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마라, 또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보지 말아야 한다. 또 비대 물시 또 적 또 물 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면 청 듣지 말아야 돼. 예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비례 즉 물 청은 듣다고 그 다음에는 말하지 말아야 돼.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돼.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또 예가 아니면 즉 또 물 동 움직이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집설 보겠습니다. 주자왈 주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극하면 이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기다는 뜻은 이길 승자 있죠. 그래서 간천이 이렇게 쓰죠. 야, 야는 소수인 경우에서 그렇죠? 성이다 이기는 뜻이다. 자, 우리 보면 극기 복내 기가 있어요. 기 극기한테 이 기 기란 것은 뭐냐는 위 말한다 이런다 뒤에 것을 말한다 이런다 말란다. 심지 사용
뭐 몸의 사육해도 자신의 사육해도 되고. 도술리 종류에서 약을 쓰면 그 다음에 이번에 극기 복매한 이렇게 복이런데요 복합으로 돼요. 복합으로 복이라는 것은 돌아가다는 뜻이, 돌아가다에 우리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이 또 돌아가다는 뜻이죠. 반이다, 반이다, 돌아가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예자는 천리지 젊냐. 예자 이때 자는 후치사 주격이에요. 예는 예라는 것은 예란 천리지 젊냐 천리 천리의 젊은 젊은이다. 젊은은 예절에 관한 규칙이나 규범, 이 젊은 예절에 관한 규칙이나 천리의 젊은 예절에 관한 규칙이나 규범이다. 야는 소수령 정도.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극기 복례 지목했어. 극기 복례 조목을 하고 있어. 그때 이게 눈목자리라는 이때는 이게 조목. 조건이라는 게 조간체를 쓴다. 결국 이거는 이제 조목 한쪽은 조목이란 뜻이다. 조목이야. 서술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비례. 자 비례 아니다. 비례가 아니자 비례 이때 자도 붙일 수 있게 비례란 비례라는 것은 뭐 비례는 부시사 주격이요. 비례는 그 다음 기지사 기지사야 뭐 의지요. 명사니까 몸 또는 자신 자기 자신의 뭐 사육 사육 자신의 사육 몸을 사육이다 자기의 사육이다. 우리 보면은 비례 물시 뭐 물자나 했었죠 그죠 물물에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를 나타내. 시사 금지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금지하는 말이고 비례한 거래 쭉 설명했으니까 이는 이것은 시 이것은 이것은 이것 이는 또는 이것 이는 인심지 그다음 소이 위주 그 다음에 이 성 사 그 다음에 복례 복례의 지, 기, 야 이렇게 있어요. 참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후치사 주격이고 사람의 마음이 위주 주일이 되다 오는 모습이다. 주일이 되다 또는 주장이 되다, 주인이 되다, 또는 주장이 되다. 주장이 되어 뭐뭐하여
이기다. 뭐 사역이라 그러죠. 자, 요거는 까닭 원인. 역대 소인은 까닭이나 원인. 주인이 되어 사역을 이기는 까닭이 되어서 이복 돌아가다, 예로 돌아가다. 복 을이지, 원래. 예로 돌아가는, 뭐뭐 하는. 돌아가다 동사는 가는 나오고 해야 됐을 때 그죠? 예로 돌아가는 기는 깃털. 계기. 실바리. 깃털. 깃털이다. 야는 뭐뭐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이 해석이 되지, 그죠? 이다 뜻을 갖는 거죠, 그죠? 설명으로 써 있죠. 그래서 그것도 뭐뭐이다. 야지게 야를 마지막 정을 쳐서 붙이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주인이 되어 사욕을 이기는, 주인이 되어 사욕을 이기는 까닭이어서, 보이면서 예로 돌아가는 깃털이다. 자, 이렇게 가지고 68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